영종도 갯벌에 불법 어구 수백 개가 방치돼 있습니다. 갯벌 파수꾼으로 불리는 7개를 잡겠다며 누군가 불법으로 설치한 건데요. 중구청은 재작년에 용유해변 등에 설치된 불법 어구를 제거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수백 개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종도 중산동 앞 해안. 시퍼겋게 녹슨 철골이 갯벌에 박혀 있습니다. 철골 사이엔 플라스틱 통이 설치돼 있는데 일부는 주변으로 떨어져 나가 방치돼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봤습니다. 이번엔 플라스틱 배관이 줄지어 설치돼 있습니다. 갯벌을 정화하는 7개를 잡겠다고 설치한 불법 어구들입니다. 썰물 때이 7개들을 이 통으로 유도하기 위해 곳곳에 이렇게 그물을 설치해놨습니다. 역시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생태계 훼손과 환경 오염이 불가피합니다. 7개는 바다의 뻘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냅두면 바다가 오염되고 썩어가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영종도 지역 불법 어구 문제는 이미 수년 전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인천대교 하부와 용유도 갯벌에 7개잡이 불법 어구가 방치되자 환경단체는 직접 뽑아서 중구청 앞마당에 버리며 행정에 직접 나서라고 촉구하게 됐습니다. 용유해변에 방치된 불법 어구를 몇개 수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중구청 앞마당에 버리고자 합니다. 원래 중구청이 버려야 되는 거죠. 수거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커지자 중구청은 용유도 갯벌에 불법 어구를 제거했습니다. 당시 중산동 앞 불법 어구도 제거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3, 400개의 불법 어구는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재작년에 네. 저 밑에는 네. 우리가 다 그렇게 통 해놓은 거 네. 다 그렇게 내세요. 도선인데 네. 도선이 죽으니까 그쪽은 다 그렇게. 중구청은 해당 항만구역은 해수부 관할이라며 인천 해수청에서 제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도 양식어장 정화 사업비로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용유도 해안 등 관할 구역 정화에 우선 사용한 뒤 불법 어구 제거도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입니다.